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채품 판매 영상을 올려봅니다. 배추색 색감의 엽성서고요. 일단 이 개체들 중에 한 개체는 산반이 들어있습니다. 이 개체에는 산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산반일 확률이 높은데요. 이거는 확실하게 산반이 들어있습니다. 자료사진이 우측으로 뜰 거예요. 무늬는 약하지만 확실하게 산반이 그서져 있습니다. 총 전체가 다 형제주고요. 총 촉수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촉이네요. 엽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산 제품이고요. 이 개체가 산반이 들어있습니다. 떡잎에. 실물 색감입니다. 하나씩 보자 하면은 이게 산반이 든 개체고요. 뿌리 일단 한 개체가 산반이 묻어 있으니까 서산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다른 개체들에는 지금 산반 형태가 산반 무늬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이 마무리는 산반이 팔인데 여기에도 산반이 약하게 들긴 들었는데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고요. 서산반으로 보이는 엽성서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마 분배양시 신화에서 신화가 서로 나와서 3반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되네요. 사이즈는 제일 작은 게 7cm쯤 되고요. 제일 큰 게 한 16cm쯤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거네요. 이 폭은 0.5에서 최대 1.2cm 정도 나오네요. 1.2cm가 더 될 수도 있고요. 평균 제일 작은 개체 빼고는 나머지는 이 폭이 거의 1cm쯤은 돼 보입니다. 최소. 여섯 개체 총 다 해가지고 10만원에 책정을 해봅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이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이게 실물 색감입니다. 감사합니다.